여러분 안녕. 안녕. 근데 네, 잠깐만. 됐나? 잘 보이죠? 안녕. 오랜만에 이렇게 밤에 켜봤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살짝 더워가지고 밖에 문을 좀 열어놨거든요, 창문을. 혹시 시끄러우시면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많이 시끄럽나요? 밖에 소리가? 내일이 시험이에요.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시험이라고요? 그런 건 무슨 시험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봐? 뭐 기말고사 아닌데? 지금 12월 이면 무슨 시험이지? 저 집이에요. 집입니다. 귀엽죠? 이제 겨울이어서 하나 장만했어요. 아, 기말고사? 아, 기말고사가 12월이구나. 원래 12월인가? 아, 기말고사는 3일. 제가 뭐 이제 몰라요. 저 이제 26, 이제 27. 읍스. 근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제 연극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푹 쉬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차이나우 촬영은 잘했습니다. 차이나우 오늘 촬영했어요. 세계사 공부해야 되는데 세계사 공부하지 말까? 세계사? 너무 어렵다. 공부해야죠. 아, 저 이제 27이에요, 여러분. 저 어떡해요? 잠옷 이거? 잠옷 오늘 잠옷이 무늬가 터지네. 이거 그 이거 로 이거 내 돈 내 산이에요. 홍보 아님 로라로라 거예요. 로라로라 내 돈 내 산임. 아, 나 진짜 후반이야. 나 어떡해. 어떡해요. 마음만 17이랍니다. 아, 난 진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이만 먹는 것 같지? 아니야. 근데 이제 점점 이 몸으로랑 이게 느껴요. 못 느꼈었거든요? 이게 느껴져요, 이게.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얼굴에 이게 뭐가 나도 시끄럽죠, 여러분. 밖에. 안 되겠어. 닫아야지. 아니, 얼굴에 이제 뭐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압출을 하거나 막 하면, 옛날에는 그냥 진짜 하루 이틀이면은 그거 다 없어지고 이랬거든요, 빨간 게. 근데 이제 복구가 안 돼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진짜. 아, 나 정말 미쳐부러요, 여러분, 정말. 야, 뭐 이것도 봐, 여기 보이죠, 여기 빨간 거. 안 없어진다니까.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죠? 알려주세요, 좀.
저는 베개자국 없어지는데 3시간 걸려요? 그래서 저는 베개 커버가 완전 그냥 면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국 안 나는 거. 저도 자국 진짜 잘 나거든요. 피부가 너무 약해가지고. 패치 붙여도 안 없어져. 이 빨간 게. 너무 속상해. 내가 피부 하나만은 자신 있었는데, 진짜 이제는 안 돼요. 오늘의 TMI? 차이나우를 촬영했고, 전복죽을 먹은 거? 저녁 저 전복죽 먹었어요. 죽 먹고 싶어가지고. 나 저녁 죽, 전복죽. 내장 전복죽. 점심은 햄버거. 햄버거 먹었어요. 아, 죽은 보통 아플 때 먹지 않냐고요? 저는 죽 좋아해가지고 자주 먹어요. 소화도 잘 되고 좀. 제가 소화가 잘안 되는 편이어서. 원래 제가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약간의 밀가루 알러지가 살짝 있는데, 밀가루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사실. 모든 게 밀가루잖아요, 맛있는 건. 어, 찬미씨! 아, 언니, 나 진짜 너무 보고 싶어. 저 찬미 언니 못본지 진짜 오래됐어요. 찬미 얼굴 보여줘라, please.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밤을 새도 모자라요. 모자랄 거예요, 지금 진짜. 언니 집에 트리 만들었더라? 아주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더라? 매니저님, 진짜. 이렇게 어필하지 마요, 자꾸. 찬미 대 JM? I'm sorry. 찬미. My love. 매니저님, 제 연극 보러도 안 왔잖아요. 나방 합방? 여기 찬미 언니 바빠서 안 돼요. 연극 재밌었어요, 여러분?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좀 그랬는데 잘 그래도 한것 같아요. 에이, 찬미 대 햄버거는 뭐예요? 당연히 찬미언니지. 눈물 났어요, 연극? 맞아요, 좀 슬펐죠.
육류 햄버거라니. 아, 나 햄버거 안 먹어도 돼. 햄버거 끊어도 돼, 끊어도 돼. 다음 작품 소식 있나요? 글쎄요. 대사 외우는 팁. 사실 저도 대사가 한꺼번에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단어도 너무 어렵고. 근데 확실히 이제 계속 연습하고 계속 리딩하고 계속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이 크더라고요. 민초소주 어땠냐고요? 아, 민초소주. 사실 뭐 술을 그때 뭐 먹은 건 아니고요. 민초소주랑 그냥 파피쿠 소주가 그냥 편의점에 팔아가지고 누가 사다 주신 거예요. 맛보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피쿠 소주가 더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민초소주를 먼저 먹어봤는데 민초소주가 오히려 더 달아요, 파피코보다. 저는 민초소주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뭐, 돈 주고 사 먹을 것 같진 않아요? 아는데? 둘 중에 굳이 고르라면 민초소주. 근데 이제, 민초소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셨을 때는 약간 가글 맛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파피코보다는, 민초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소주 대 맥주는 저는, 맥주가 좋긴 한데, 제대로 술을 먹을 거면 맥주는 배가 불러서 몇잔못 먹어가지고 피곤해 보여요 저? 그래요? 약간 다크가 그림자 져가지고 민초 치약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치약이 민트예요. 커튼? 네, 커튼은 직접 고른 거예요. 저도 칵테일 좋아해요. 칵테일 좋아해서 사실 요즘 이제 제가 와인을 원래 좋아하니까 와인을 먹는데 이제 와인은 아무래도 한번 따면 그 자리에서 한 병을 거의 다 먹는 게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가끔은 혼술은 잘안 하지만 좀 누구랑 같이 먹을 때도 이제 약간 부담되는 게 있어서 칵테일을 칵테일 그거 만드는 거잖아요. 쉐이커랑 이거 사가지고 칵테일을 집에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까? 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조명이 별로예요. 좀 이렇게 가까워. 조금 똑같은데?